왜 그러냐고 제가 봤는데 그 이유가 전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폰에 대해서 쉽게 느끼지만 일반인들은 아까 아이폰에 저도 그 계속 얘기했던 게 앱의 개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어떤 플랫폼에 살아남고 죽는 건 킬러 앱의 존재 의무가 중요하니까 그건 저도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일반 유저들은 아이폰을 쓰면서도 앱을 다운로드도 자기 손으로 안 하고 그냥 전화하고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이 정도의 용도인데 왠지 있어 보이니까 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PC 때부터 이 양 마우스, 양 버튼, 더블 버튼 마우스가 익숙해서 하나의 버튼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 와이프도 그래서 안드로이드폰 좀... 사주고 제가 그 등록 다 해줬거든요. 아 그건 다 똑같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근데 아이폰에서 왜 넘어가? 왜 넘어가? 나는 반대야. 저도 반대 데이터. 나는 지금 반대. 네. 제가 스마트폰을 쓴 게 2006년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이라 하지만 그 당시엔 PDA폰. 2006년부터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살라 그랬었어. 계속 하다가 결국 샀어 작년에. 속 터져요 지금 진짜. 저 리눅스 기반의 PDA폰 쓰고 그랬었어. 그거는 본인의 얘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아니니까 진짜. 오히려 그래서 더 짜증이 난다니까. 아줌마들이 요즘 어떻게 쓰는데요? 저희 와이프도 아줌마인데 아이폰을 갖다 주면 동네 아줌마들끼리 아줌마들끼리 이거 쓰는 법을 서로 공유해서. 아줌마들 뭐야? 그럼 아줌마죠. 그럼 아줌마 맞죠? 내 아줌마였잖아. 아줌마끼리 서로 공유하고 카톡 날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카톡 말고 또 뭐 하는? 그러니까 은행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그거 같아. 뭐? 근데 지금 유명한 대표 얘기한 거 어느 거 좀 이해가 안 되게 뭐냐. 나는 통계치를 봤는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중에 뭐 20에서 뭐 몇 프로인가? 전화기 기능밖에 안 쓰는 사람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사는 거잖아요. 어떤 서비스든. 제가 왜 요새 서비스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이월드도 있고 뭐도 있고 희한하게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근데 분명 쓰다 보면 불편해요. 저도 보니까 저기 그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깅을 하고 노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쓰고, 불편한 게 있어요. 네, 구독하고 네.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든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죠. 쓰는 사람들은 가만히 봤더니 불편한 거는 알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개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어떤 그냥 매스미디어에서 우리 얘기하자면.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깰 만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그게 있으면 궁금해서, 내가 잡사야겠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빅데이터 그게 계속 궁금한 거야. 어떤 서비스가 나올까? 전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아까 얘기한 지금도, 것처럼 뭐 음악 테드 네. 서비스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북마크라 그래야 되나? 네. 책꽂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동시에 같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수탈 아니에요. 네. 하다못해 스토리 잡스 요즘 전기 다 읽었나? 네, 아니 모르겠죠. 맨날 아니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몇 페이지에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무슨 같이 의견도 나오고. 소셜 태깅. 네. 뭐 그쪽은 제가 본 적이 뭐 없어가지고. 아무튼도 지금 하시고 계신 뭐 게임만 하시죠? 네, 우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실 다른 재밌는 것도 하나 하고 있어요. 그쪽은 이제 저희가 뭐 얘기할 순 없고 뭐 다른. 네, 아무튼 뭐 내년도 근데 게임도 그 아이민처럼 그런 게임 종류를 뭐라고 하던데 그 일상생활의 어떤 서비스를 게임처럼 바꾸는 그 뭐라 게임이니까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그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 거기서 뭐 가장 좋은 게 나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아이민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맨에 가가지고 내가 1등 하겠다 이게 게임이 먹고 네 그게 요즘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 점찾기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저도 아 이런 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소셜한 거를 계속 밑으로 빠져 내려간다고 하면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통해서 사실 어떤 크라우드 소싱. 대중... 소싱. 네, 크라우드 소싱. 네. 발음 철자도 틀려 그거. 클라우드 CL이고. 아 예. 클라우드 CR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클라우드 소싱. 아 미안해 소싱. 심지어 제가 그 클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회사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든. 아 그건 돈 코멘트. 코멘트다. 돈 코멘트가 아니라. 저거 영어 잘한다 무슨 저런 식이다. 아무튼 네, 그거 네, 크라우드 소싱 그런, 그런 방식으로 사실 데이터를 서로 모으고 거기서 그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RT 횟수 그거는 사실 이 트윗 글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냐를 그치. 바로 지표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좋아요. 좋아요도 그치. 사실 얼마큼 하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 아까부터 그 DB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무정형의 데이터에서 그런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뽑아오는 기술을 배우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아까 뭐 SQL DB 이런 거 말고 아까 뭐 알고리즘이나 뭐 왜 자꾸 본인 근데... 공부하려고 그래? 알아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 알고리즘 종류가 많아서 뭐 그 FOAF의 알고리즘도 있고 KNN의 알고리즘도 있고 뭐 I10도 바이 그 필터링 CF 알고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알고리즘 전공이에요? 나는 패스. 아니 저는 뭐 알고리즘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패스. 그냥 봐, 놓고 보면은 잘 볼 줄은 알아요. 네. 뭐야? I don't know what to do. 네, 근데 그런 걸 통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써서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그치. 종합해서 써요. 그래서 아니 알고리즘이 정형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데 네.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도 좀 동감하고 싶어요. 너무 정형 아니 그 뭐 대표님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아니, 상상력도 좋고 창의성도 좋잖아. 대표님도 뭔가 커버리지 하려고 이건 뭐 보면 되게 정형화돼 있어. 그럼 왜 정형화돼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잖아 공들이. 그러니까 왜 정형화돼 있어? 같은 뭐 커리큘럼에 똑같은 내용만 듣고 아니에요. 그 정형 문제예요. 그건 교육 문제. 글로 가야 돼. 우리 정치까지 정치 교육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창의성에 대해서는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독자들을 아니 독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들 아, 그러면 자꾸 딴 얘기로 빠질 것 같아서 그럼 저 이슈 좀 얘기할게 이슈 이슈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제가 내년에 생각했던 제가 알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이슈는 세 가지 아까 제가 뽑은 게 클라우드 하나 나왔었고 두 번째 오픈 소스 오픈 소스 세 번째가 아니 그건 이제 제 관심사 오픈 소스는 뭐 그 다음에 특허니 라이센스인데 이 특허나 라이센스를 먼저 얘기할게요. 특허? 네, 특허나 라이센스 관련된 거. 지금 한미 FTA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슈는 대부분 다 ISD만 나와요. 잠깐. 여기서 특허 정치 얘기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할 때 특허하고 라이센스 그 두 개를 다 하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들어봐. 라이센스 베이스 특허를 얘기할 거예요. ISD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사실 중요하고 이 ISD 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키사, 나이파 이런 정부 기관들이 원래는 더 반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뭐 그건 둘째 치고 우리는 공돌이니까 기술 관련된 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미 FTA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ISD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IPR을 신경 써야 돼요. 뒤뜰새 삼고 그치. 그런 것까지 알고 내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번에 정부랑 계속 지방 다니면서 하는 세미나가 그건데요. 제가 지금 그러면 지금 준비했거든요. 직접 세화성권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저는 종류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한미 FTA 나오기 전에 직영부에서 이미 그러니까 직영부 장관이 14개 법안이 올라갔어요. 어떤 법안인지 몰라. 근데 다 이게 IPR 관련된 거예요. 한미 FTA 가려면.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을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휴대폰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딴 나라를 팔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낙후된 후진국이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안이 많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가지고도 수출 제약 품목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화약이 나왔다. 네. 그 화약을 우리나라 못 팔거든요.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를 수출 규제 품목에 넣어요. 근데 외국은 그게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는 법률이 깔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을 유럽 같은 데 넣잖아요.
그럼 유럽에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법에 이걸 맞춰서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FTA가 되면 법 자체가 예전에는 내가 수출할 때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수출하지 않아도 같은 법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고 나는 국내용으로만 만드는 거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나를 재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들은 법무팀이 있으니까 버티지. 사실은 올해 초에 그리고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또는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특허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재소 안 해요. 로펌을 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로펌 하나가 올해 초에 사실 우리나라 스캐닝을 하고 갔어요. 네, 들었어요. 준비 중이에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혹시 잘 모르시는 공돌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한번 하나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지체재소권 특허는 일단 전 세계에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속지주기 속지 특허법이 발효되는 그 지역 내에서만 특허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FTA가 되면 미국 특허가 한국권 내에서도 지적재산권 때문에 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적용이 된다. 네. 그렇죠. 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MS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안드로이드 폰 한 대 나갈 때마다 10달러 정도씩 돈 저기 나가요. 라이선스 비. 아이폰도 똑같이 나가요. 아이폰도 가져가고 네. 안드로이드 폰도 이런 가져가고. 이런 게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정부도 관심 있게 이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사실은 오픈소스 관련된 라이센스가 제일 복잡하고 짜증나는데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2007년도 10월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매해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2007년도 10월달까지는 정부에서 그때는 공개 소프트웨어만 안 쓰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용역의 결과물로. 그래서 그때 나왔던 버전을 보면 OSI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관리해주는 거기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 라이센스 개수만 64개. 지금은 70여 개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안 나왔어요. 지금 무슨 협회 생겼잖아. 아, 그게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경부 내에서도, 나이파 내에서도 말은 오픈소스라는 말을 버리고 공개 소프트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제가 그 부서랑 일을 해요. 아, 제가 얘기하는 그 협회가 그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가 아니라 오픈소스 무슨 법센터라고 법센터 거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일단 저는 정부 쪽 입장을 조금 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 안타깝게 뭐 약해. 뭐가 그 뭐가 부서가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인증해주는 이게 문제가 될 건지를 아니야.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 신고를 하면 우리가 공짜로 정부에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라이센스 검증을 해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 깔린 앱을 아마 전수고사를 한다.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내에서 반 이상 걸려요. 반은 더 걸릴 거야 아마. 네. 진짜 지금 어마운트가 70%예요. 저 요번에 뭐 미국계 회사에서 네, 와서 한번 우리나라 오픈소스 프로그램 라이센스 검증했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몇 개를 꺼내냈고 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까 그 공기 소프트웨어 협회랑 나이파랑 그 나이파의 그 공기 소프트웨어 어떤 부서랑 해가지고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게 있고요. 또 사설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협회도 있는데 거기는 아, 법센터? 법센터? 법센터가 있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프라자가 있고 또. 역량 프라자는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고 여기서 지원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약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뭐 거기는 연구하는 조직이에요. 법센터라는 데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충남대학교 이철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 뭘, 아, 그분이 만든 게 법센터인가? 아무튼 뭐가 있고 뭐 있어요 거기도? 그 다음에 그 송상효 네, 그 사장님이 하는 쪽이 블랙덕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제 코너 블랙덕이요. 아니에요. 준비 중에 있어요. 블랙덕이 아니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거죠. 아, 그래요. 블랙덕 아무튼, 코리아가 있고 네, 블랙덕은 외국계 회사죠. 아, 그러니까 네.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하고는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약하네요. 그러면 대표님이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내게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냐 없나 하고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OSS.KR에 가시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프라자라는 데가 정부에서 1년에 예산을 주고 어떤 업체든 요청을 하면 공짜지 공짜로 검증을 해줍니다. 이걸 몰라요. www.oss.kr입니다. 아, 이건 괜찮아. 요, 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아니,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냐면, 대기업은 다 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 괜찮아? 아직? 구로 디지털하고 가산 디지털의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 10명이 안 되는 업체들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 이 얘기는. 여기들 스피드, 이게 그냥, 그 얘기, 그냥 그 생각이 나. 옛날에, 그, 불법 소프트가. 떴다라고 다 도망가고 뭐 이런 그게 지금 다 나가요. 되게 중요했던 얘기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 내부에서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OS라고 있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오픈소스 러닝 코스라고 해서 제가 거기 네. 1등 강사입니다. 잠깐. 아까 뭘 커리큰다 그랬잖아. 아,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한다 그랬잖아. 네. 아, 그거는 제 돈 벌 거리니까. OS라는 곳에 가면 그 이철영 교수님 아까 되게 훌륭한 교수님인데요. 그분께서 한 강의도 있고 송상현 네. 대표님이 한 강의도 있고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이슈화 하자는 게 네. 그게 제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OS를 좀 강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또 가서 거기서 아 그거 동영상이 오픈소스, 있어요? 네 동영상도 있어요. 정확하게 OS.OSS.KR 거기 안드로이드 강좌가 제 거예요. 베스트 1강자! 그게 모델 커리큘럼에 있는데, 한중 1이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 그 포럼을 하나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워크그룹 2에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그 모델 커리큘럼 관련해서. 그럼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네. 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 정리하면 클라우드. 내년도 이슈. 정리하는 거야, 지금 이제. 네.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뭔 얘기냐? 아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특허 라이센스 같은 거. 라이센스 이런 거. 저는 딱 세 가지였어요. 클라우드,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모바일. 그게 모바일이 스마트 디바이스죠. 특허 디바이스. 거의 다 얘기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 제가 하나를 뽑자면 내년도는 TV. TV. TV는 대표님 관심이 TV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 안 좋은 분야이고요. 아직 마켓 형성이 안 돼 있고 저 생각도 아직은 좀 그럴 것 같죠. 시기상조인 것 기다리면 아마 내년도 중반부터 나올 겁니다. 아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벌써 1년 반이에요. 아,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럼 작년이 그러니까 이슈라는 건 네. 우리가 이렇게 상승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S자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야, 보통 처음에 제품이 이렇게 되다가 확 뜨잖아요. 네. 확 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네. 지금 저는 이슈 얘기 있잖아요. 네. 작년에 스마트폰, 올해는 태블릿, 내년에는 TV 이슈 돼요. 그러니까 거. 이슈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왜냐면 실제 시장이 거다. 열리는 건 내년이 한데 후년 이상이죠. 근데 내년에는 TV 얘기 왜냐면 준비를 지금 이게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개발자들 예상이니까 지금 미리 이제 그래서, 내년도 네. 이슈되는 거 미리 그치 이슈 될때 이미 공부를 해놔야 그치 땅 터졌을 때 나 그러니까 팀이는 대부분 다 또 신계열 아니에요? 네. 예를 만약 앱 만들고 한다 그러면 자바나 아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안드로이드 생각보다 안드로이드라. 이제 TV 쪽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타입이 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그 미디어 자체가 1인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미디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같이 봐요 TV? 그럼 같이 틀어놓고 같이 봐요. 아니 잠깐만 그거는 이제 방송 콘텐츠를 같이 본다는 얘기지. 아니 그 앱 콘텐츠로 보는 거 TV 자체가 어차피 보는 것 자체를 같이 보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라는 거죠. 무지마 이상하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TV를 얘기했는데 TV는 아무튼 그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슈화가 될 거고 그럼 또 이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또 고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쪽에 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자기는 이제 하드웨어나 하드웨어나 왜냐면 저는 리모컨에 관심 있어요. 리모컨 사업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는 향후를 위해서 아니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스마트 TV를 과연 TV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지 네. 근데 그런 걸 왜 굳이 봐야 돼요? 그냥 다운로드 사면 되지. 왜냐면 이제 플레임이 어떤 플레임으로 보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 모든 게. 뭐가 틀려지지? 그러면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일환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폰으로 안 보잖아. 누가 그래요? 아니, 뭐, 근데 그렇죠. 그거는 사용성에 관한 문제고요. 그런 걸 모든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 학습하는데 좀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에 제조사 플러스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스마트 TV의 좋은 모습은 사실은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디브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부가적인 인포메이션이 같이 있는 형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TV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앱들은 교육용 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될 거예요. 네. 애들이나. 뭐 그건 그렇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뭐 친구, 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뭔가를 하면, TV에서 뭔가 재밌는 것들이 하면 애들 보기 쏙 빠져가지고 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 키모드, 요새는 보면 모션 리모컨이라고 하죠. 벌써 리모컨이 모션.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처럼. 아니,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수준 낮아서. 뭐야. 지금 나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G에서 마법봉이라는 네. 게 있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마법봉은 또 뭐야? 그러니까 아, 내가 모르면 내가 모르면 히트 제품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근데 아니 좋아, 아, 네. 좋아졌어요. 원빈이 선전하는 고시기부터는 되게 반응성이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써본 거랑 틀려. 좋아졌는데 리모컨 네, 저는 이름이 마법봉이에요? 네, 모션 리모컨이에요. 네, 모션 리모컨이고 우리 위 생각하면 돼요. 위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채널 바뀐다든가 뭐 그런 식 앱도 그런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마우스 포인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은 스마트 TV에 아주 핵심적으로 꼭 들어가야 돼서 왜 TV 얘기를 했냐면 마무리하래. 네, 지금 인터넷 수능이 다 지금 액티브엑스 기간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TV로 가면 플랫폼 다 바꿔야 돼요. 잠깐. 교육?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래서 TV는 이슈가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아니지. 이런 것처럼 사실 VOD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아니, 스마트 수능은 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씨. 스마트 네. TV를 TV 연장선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네. 프레임을 왜 얘기를 했냐면 아까 네. 분명히 또 수능 얘기를 하잖아. 수능을 집에 TV로 보는 놈이 어딨어. 일단 난 우리 집에 지금 그리고 또 뭐 기사 얘기를 했더만 뭐 잡스러운 TV, 잡스다운 TV 얘기를 하는데 나는 TV를 TV라는 거에서 연장선을 보면 지금 저런 그 잘못된 그 뭐지 저런이라는 게 우리 유명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얘기 아니라 자꾸 TV를 TV로만 보고 거기 스마트한 기능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폰에다가 스마트한 기능을 올렸다고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잖아. 제가 그래서 컨텐츠의 종류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뭐 하여튼 그 두 분이 얘기하시고 네, 저는 사실은 TV를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니까 앱 다운로드 건수도 엄청나게 없고요. 엄청나게 없고 TV 자체가 안 나가 TV가 없잖아. 네, 스마트 TV가 그래도 꽤 많이 퍼졌어요. 의외로 중요한 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할 게 뭐냐면 가끔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게 일단 사용자가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기기만 좀 많이 나간 거야. 제가 좀 그거 하고 싶은 스마트 TV에서 앱 깔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앱 깔 수 있는 걸 떠나서 스마트 TV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네, 그래서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멀티미디어 플러스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부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만약에 아까 수능 강의 하셨잖아요. EBS 강의가 요즘은 다 디지털 방송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앱이 만약에 자동 설치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자동 설치 된다고 하면 사실 이걸 보면서 한쪽 페이지는 강의 그 책 내용이 나올 수 있게 그 PIP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아니 그래서 네.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스마트 TV 자체가 제가 얘기하신 게 사실 TV 저희가 하는데 스마트 TV 가지고 뭔가 메가 트렌드다 아직은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눈여겨봐야 될 이슈인 건 맞아요. 사실은 요번에 LG하고 구글하고 손을 잡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알기로 SMO 전자하고 벌써 작년 초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 뭐 저 스마트 TV 관련된 데서 LG하고 구글이 손을 잡았어요? 네. 그 얘기 있어요. 보도화된 거? 아니면? 보도가 됐어. 구글 TV 2.0 버전을 LG에서 출시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적고 있잖아. TVJ 생산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소니가 그 짓을 먼저 한 거거든요. 소니가 구글 TV로 처음에 나온 게 소니인데 그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히트잼으로 만들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드웨어 디바이스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SD 가격 요새 떨어져가지고 40인치대 70만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저 7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뭐 TV의 명가라고 하는 삼성, LG에서 아무리 TV를 잘 만들어도 가격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그 중국 제품보다 부가가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른 기능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3D였고 지금 3D 스마트 TV고 이런 것들을 지금 넣기 시작하는 건데 3D는 볼만하대. 얼마나요? 저 지금 90 나오는데 사실 볼만하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도 보는데 가끔 보면은 셔터글라스도 보고 하는데 괜찮긴 한데 오래 못 보겠어요. 저는 뒤늦게 평가 방식이지. 자기 TV고 LG 거죠. 네, 평가 거지 마. 여기 누구 계세요? 네, 삼성 거는 셔터글라스 방식이고 하여튼간 보면 재밌는데 그 컨텐츠 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가는 건 TV는 맞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능을 뭘 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보면 아까 교육적인 부분들. 그럼 내년 안 하실 거예요 사업? 해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작년 너무 정리증이 아니라는 거지. 뭘 보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업체 다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다 뭔가 이게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난 보는 게 있다니까요. 네. 뭐 아무튼 뜰 거라고 확실히 이제. 네. 100%. 저는 내년에 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아 그치 서비스 입장에서는 고민할 엔스크린을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세 가지의 그 스크린을 잡으면 성공을 한다고 거지.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또 하나 뭐였죠? 아니 태블릿 TV 네, 태블릿 네, PC까지 원래는 PC죠. 네, 원래 PC 다 모아지마. 네. 그래서 세 가지 스크린을 다 잡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심리스하게 제공을 하고 그 뒷단에 데이터를 갖다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는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그게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네. 돈이 안 돼도 가요. 제가 보는 이유는 전 또 다른 얘기. 네. 디지털 TV는 100% 리눅스로 만들어요. 아까 내부적으로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드로이드 전에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아니요. 지금까지 리눅스예요. 그래서 리눅스의 UI를 그렇지. UI를 그래서 리눅스 기반의 UI가 잘 진짜 구현해 본 사람 많은데 그지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 SDS, LG전자는 LG CNS에 용역을 줘요. 그런 걸 그렇게 해봤는데 어차피 내부는 리눅스예요. 우리 IPTV라고 하는 건 다 리눅스예요. IPTV는 리눅스 맞아요. 네, 100%. 그래서 근데 요게 삼성 것도 리눅스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올라간 거는 애저잖아. 그러니까 틀리지. 리눅스는 맞는 거 같아. 요게 들은 거 같아. 어차피 리눅스인데 안드로이드 리눅스잖아요. 기존 플랫폼에 이 플랫폼에 안드로이드 올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아까 그 플러스 알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는 스마트 TV나 아까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도 좋지만 중요한 건 저거에 대한 사용성이에요. 저거를 누가 보냐? 어린애들하고 그 다음에 윗분들이 봐요. 아, 이거 좋은 대부분의 30, 40대는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으로 봐요. TV 안 봐요. TV 거의 못 보지.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 어른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애들은 요새 폰 하나만 주고 뭐만 주면 굉장히 빨리 익숙해요. 애들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애들은 저게 뭐가 있고 앱을 깔고 하는 문제 뭐 위 이거 무지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문제가 없어. 그 이제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이제 좀 어른 놀러 가신 그쵸. 근데 뭐 스마트 TV를 쓸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리모컨. 그리고 그 리모컨 중에 제일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입력하는 쪽하고 보는 쪽이 같이 있어요. 요 얘기는 오늘 저 어젠가 오늘 나왔던 그 애플 TV 향후 애플 TV 네, 시리즈라는 네, 그 얘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TV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입력 디바이스, 입력 포인팅 디바이스를 가장 잘 만든다는 로지텍이 만든 게 노래방이죠. 아, 그래요? 노래방 리모컨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래방 가서 듣잖아요. 이 얘기하는 게 그 풀 자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 TV용 리모컨을 로지텍 처음에 그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마법봉 얘기 나왔는데 마법봉은 마우스 포인터지 스마트 TV는 인터넷이 되는데 인터넷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 멀티미디어 무지 많을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봤어. 녹화해놓을 거야. 풍부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검색 기능이 중요해요. 검색을 해야 돼. 사이트 들어가려고 해도 검색을 해야 되죠. 말로 하면 안 돼? 문자 입력이 중요해요. 문자 입력이. 근데 문자 입력하려면 이걸로는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원리가 우리 위 있을 때 보면 일어나서 주변 없을 때 이거 하는 거죠. 같아요. 근데 우리 TV 볼 때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근데 누가 정자세에서 이렇게 잘 안 하냐고요. 그래서 이 입력 기술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시리 같은 거. 왜 자꾸 이런 거에 신경 쓰냐면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럼. 근데 우리나라의 한계가 하나 있어요. 물론 좋아지긴 했는데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우리나라 한계의 한계성이 있어요. 또 하나, 말로 해도 주변 시끄럽고 하면 시끄럽고 네, 저쪽에 있으니까. 왜냐면 계속 앞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를 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근데 그 저는 네. 그걸 해결했어요. 그 이슈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좋은 방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전 찾았어요. 뭐야 지금. 아니, 전 찾았어. 그게 비슷해 지금? 아니 저는 네, 아니 찾았어. 아니고. 그래서 이거 2년 뒤에 제가 구글 본사 갑니다. 약속.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특허도 있어요. 네. 특허 출원 중이야. 아니에요. 받았어. 제 기술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 리모컨을 저도 개발자니까 사실 TV 자체에 관심 있지 리모컨에 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그 특허를 보고 나서 네. 관심 있는 사람 연락은 www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딱 하는데 네. 어차피 제가 얘기했던 키워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키워드 딱딱딱 말씀하시고 또 여기 딱딱딱 말씀하시고 저는 정리 딱 하죠. 클라우드. 근데 가급적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픈소스.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 FTA 관련돼서. 왜냐면 FTA는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네, 문제. 왜냐면 FTA는 지금은 물론 막아야 되지만 근데 어쨌거나 대세이든 대세이기 때문에 확인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더 늦자면 스마트 TV. 요즘 TV. 리모컨? 다른 리모컨? 네, 저는 소셜 결국에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건 스마트 TV건 뭐 스마트 디바이스건 이런 것들을 잘 본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셜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소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사람들 간에 재미있고 좀 더 유기적으로 그리고 뭔가 남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스킬이거든요. 그 스킬 면에서 좀 더 내년에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발휘해서 좀 더 폭넓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디바이스로 스마트 TV든 패드든 아니면 폰이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뒷단에 그런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기술 그런 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많은 화슈 그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화슈. 네, 핫 이슈를 말이 지금 좀 말랐어. 네, 다 정리 딱 끝났고 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이 방송 아까 마지막 했는데 또 아니 나 내가 마무리 멘트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딱 다 해주셨고 그 댓글로 여기서 나온 이슈 매 자기가 생각하는 이슈를 한 세 가지씩 먼저 꼽아주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제가 알아서 뽑겠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5만원 상당의 도서를 보내드릴게요. 5만 원. 발음 이상했나? 지금 우리 힘들어서 지금 혀가 꼬이는 거야. 약간 꼬이는 아셨죠? 그럼 네.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부르면 와요. 예,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소주도 마시고 좀. 네. 먼저 먹고 해야겠어. 이게 예, 잘 안 나와.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 예. 금방 오리. 감사합니다.